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아, 오늘은 삼성전자와 세진중공업, 하나마이크론과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국내 반도체 업체로서 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이후 올해부터는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는 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그 수출 데이터에서도 밝혀졌듯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후차 전환을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물론 작년에 어떤 기저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올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 역시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지만 경쟁사 SK하이닉스와는 주가의 흐름이 약간은 상반된 흐름인 6개월째 나타난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차이가 HBM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빠르면 2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역시 HBM의 양산과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IT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적 대비 PER 10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또한 현재 주가는 PBR 역시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동사의 가격 매력도가 글로벌 업체 중에 가장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에 따른 우호적인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역시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일 23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레거시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하면서 작년에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업황이 다시 한번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 업황이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을 저점으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천억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현재 거래되는 그 PER 역시 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펀더멘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산재에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하나마이크론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서서 세진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쪽을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수주잔고 그리고 수주잔고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 특이하게 반영이 되면서 소위 말해 실적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퐁당퐁당 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된 선박을 교체해야 되는 교체 시기가 도래를 했고 또한 이에 따른 신규 수주 그리고 다시 한번 예전 2014년과 같은 호황이 이제 점진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은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부터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어떤 매크로 환경보다는 AI 반도체나 국내 같은 경우는 저PBR주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살펴본다면 소비재 업체들,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갭 같은 업체들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섹터 역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에 이제 집중하고 매수 그 포트폴리오를 약간 변경을 시도를 하신다면 반도체 섹터 이외에 조선 업종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